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만나는 서울 신도림 역사에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이지만 보통 그저 지나치게 되는 신도림역 선상역사 3층 959 아트 플랫폼에 14팀의 입주 작가들이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회를 맞는 959 아트 플랫폼은 예술로 잊기, 예술로 잊기라는 주제로 오픈 스튜디오와 온라인 전시를 통해 입주 작가들의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첫 번째 스튜디오는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판화, 회화 등 평면 작업을 하는 작가들의 공간입니다. 의자 작가는 어렵다고 여겨지는 철학적 주제의 이야기들을 동화로 엮어 독자에게 쉽게 전달하는 그림책 작가입니다. 작가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중 얻은 아이디어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사막의 농부와 그림 좀 아는 고양이 루이에 수록된 원화들, 현재 구상 중인 그림책의 작업 과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함연우 작가는 연우의 세계라는 주제로 현대사회 속 자신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개인의 소망을 즉흥 드로잉과 컷오프 되는 문자들을 사용해 화면에 기록합니다. 선명한 원색 물감과 색종이 콜라주 작업을 통해 작가는 가공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개인의 선전물 형태로 만들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판화 작업을 하는 조지은 작가는 심해에 사는 몬스터 피쉬를 주제로 한 다색 판화들과 최근 즐겨 사용하는 젤리 프린트 방식을 이용해 직접 식물이나 사물의 실루엣을 찍어낸 판화 작품들을 같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및 그림책 작가로 활동 중인 송조 작가는 독서 중 작가에게 깊은 인상을 준 글귀를 흑백 판화 작업으로 옮긴 16가지 이야기의 원화와 현재 준비 중인 그림책의 스토리보드 등 제작 과정을 전시합니다. 두 번째 스튜디오는 디지털 드로잉, 영상, 회화, 렌티큘러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을 하는 네 팀의 작가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호재 작가는 동물과 자연을 개성 있는 그림체와 컬러풀한 색감으로 그리는 그림책 작가입니다. 작업 공간에 최근 출판한 유튜버가 된 햄스터 얀마와 사계, 사라져가는 동물들의 계절 여행에 수록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회화, 입체, 렌티큘러 작업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는 작가 롯은 일상 속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숭고함에 대한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찾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시점에 따라 서서히 이미지가 변화하는 렌티큘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유선 작가는 작업실 창밖으로 열차가 드나드는 철길과 역사의 풍경들을 작가만의 프리즘을 통해 포착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풍경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순간들을 자신의 감각대로 솔직하게 그려나가며 변화하는 순간의 이미지들을 모아 작품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동네의 멋은 협업자이자 동반자인 고찬호, 최정훈 작가가 활동하는 영상 창작팀입니다. 동네의 멋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각 동네가 가진 서사를 역사, 패션, 문화라는 키워드로 재구성한 단편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네의 멋은 영상뿐 아니라 영화적 서사를 가진 사진 작업과 청소년을 위한 영상 제작, 예술 교육 활동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스튜디오는 평면 회화와 사진 작업을 하는 세 작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김민철 작가는 일상 속에서 소외되고 버려지는 사물이나 이미지를 재해석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바일 저장 공간 속 더 이상 소환되지 않는 이미지들을 소재로 한 최근작 만료된 이미지의 기억 시리즈를 선보입니다. 흑백으로 색이 바래고 흐릿해진 원본 이미지들 위에 천연색 겔 미디움의 레이어를 새로 입혀 이미지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주 매체로 작업하는 최영 작가는 매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제에 따라 확장된 방식의 작업을 선보입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이야기하는 초기작 우드맨과 버려진 공간 속에 들어가 부서물들을 쌓아놓고 사진 기록을 남긴 도외조산, 음식의 부패 과정을 찍은 부패의 식탁 등 최근작까지 작가의 다양한 사진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박윤지 작가는 빛이 만들어내는 풍경에서 경험한 감각들을 동양화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빛과 그림자의 색과 모양, 바람, 온도와 같은 무형의 것들이 완벽하게 맞물리는 순간을 포착하여 평면에 옮기기 위해 한지 위에 알료를 옅게 칠하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여 편안하고 깊이 있는 색을 구현해냅니다. 다섯 번째 스튜디오는 회화 작업을 하는 김수연, 남지은 작가의 공간입니다. 김수연 작가는 빨강, 파랑, 보라 등 강렬한 색상과 정적인 화면 구성이 돋보이는 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심리적 공간이라 부르는 작품 속 공간들은 멈춰있는 듯 하지만 방금 전 무슨 일이 일어났거나 곧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인간이 느끼는 불안한 심리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초현실적 공간으로 보는 이가 그림 너머의 다른 차원을 상상하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남지은 작가는 캔버스 프레임 안에 연출된 화려하고 강렬한 초록 식물의 이미지가 돋보이는 회화 작업을 선보입니다. 작가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식물, 창문, 의자 등의 현대사회 속 인간의 편집된 욕망을 상징적으로 투영하여 매우 사실적인 방식으로 표현해냄으로써 보는 이가 실제와 허구 사이의 경계에서 그 틈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합니다. 예술가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래 갈고 닦은 자신만의 시각 언어를 통해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쉽게 표현하고 평범한 일상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이번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 예술이라는 추상적인 언어 뒤에 실재하는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을 직접 경험하심으로써 예술과 예술가들의 존재가 생각보다 여러분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셨으면 합니다.